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잦은 해외 출장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금융 공공기관과 비교한 결과 홀로 압도적으로 출장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금융 공공기관장들 전반적으로 해외 출장 얼마나 다녔습니까? 네, 예금보험공사와 신보, 캠코, 주금공, 서금원 등 금융위 산하의 금융공공기관 5곳이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최다 해외 출장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유재훈 사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다음 달 베트남 출장 예정권을 포함해 1년간 8차례 해외 출장이 확인됐는데요. 또 최원묵 신보 이사장이 올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한두 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출장비도 예보가 약 5,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업무 협의를 위한 해외 관련 기관 이사회나 연차총회 참석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국제 콘퍼런스나 워크숍 참석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임 김태현 사장은 임기 동안 해외 출장이 두 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유독 잦게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성과는 뭐였습니까? 네, 유재훈 사장은 가장 최근 출장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예보한도 상향이나 금융안전계정 설치는 물 건너간 상황인데요. 유 사장은 또 다음 달 초 베트남 출장길에 오릅니다. 네, 그런데 유재훈 사장이 해외 출장으로 시끄러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유 사장은 지난 2016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당시 임기 2년 반 동안 27차례 출장으로 노조의 사퇴 압박과 국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보를 비롯한 금융공공기관들은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